교과서 86페이지의 13번 문제입니다. 닫힌 구간 0에서 2에서 함수 f(x)는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최대값 최소 연속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정리에 의해서 0일 때 f0은 1분의 3은 3으로 최대값을 갖고, x가 2일 때, 즉, f의 2, 그럼 4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으로 5분의 5, 즉, 1. 이것이 최소값이라고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오류가 생길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은, 자, 일단 이 fx는 2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유리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2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묶어 주시고, 자, 이렇게 식을 풀어 주세요. 그러면은 2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5.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이거를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약분되니까, 2분의 1 플러스 2. 근데 일단 이거를 번분수로 계산을 해주시면, 4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5.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자, 이거를 이제 함수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일단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는 2분의 1로, y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정근선으로 이런 형태의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닫힌 구간 0에서 2까지라고 했으니까 딱요 부분의 그래프죠.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0일 때이고 제일 낮은 부분이 2니까 x는 0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져서 아까 이 위에서 해줬던 것처럼 계산을 해서 각각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